여러분, 발음도 물론 중요해.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. 발음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? 스트레스야. 알겠지? 미국 애들은 스트레스를 기반으로 소리를 인식해. 알겠지? 이 발음 기반으로 소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, 저거 봐봐 여러분. 그 소리를 인식하는 데에서 정보의 양이 70%에서 80%야. 스트레스가. 알겠지? 저거. 스트레스의 위치가 그 말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정보 양의 70에서 80%를 담당한다고, 영어는. 아, 요새 영어는 그래요? 아이, 뭐, 씨, 뭐, 그지 같네.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인간들은 미안한데, 그냥 영어를 하면 안 돼, 그러면. 평생 그냥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뭐 국밥을 팔든지, 뭐 붕어빵을 팔든지. 그 나쁜 건 아니잖아. 치킨을 팔든지. 그지? 단지 국제적인 일은 절대로 할수 없을 뿐이야, 그 사람은.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, 여러분. 한국에서 국밥만 팔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. 왜냐면 지금 5년 안에 굉장히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뭔가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라고 얘기한 사람 되게 많아요. 5년 안에. 오늘부터 5년 안에. 이게 그냥 없어질 수 있다니까,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. 뭐 어떡할 거야? 뭐 미국이라도 가든지 뭐 해야 될거 아니야. 그죠? 근데 여러분 봐봐. 여러분 되게 못 사는 나라 가봤어요? 나는 가봤어. 많이 가봤어. 나는 전 세계에 꽤 많이 가본 사람인데 그 passport power라는 게 있어.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권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. 가서 몇 달을 뭐 비자 없이도 계길 수가 있느냐. 이걸 passport power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passport power이 꽤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암거래 시장에서 한국 사람 여권이 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. 근데 이렇게 어떤 나라들은요,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passport로 많은 나라를 갈수 없는 나라들이 사실 우리 지구의 대부분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태어나기도 되게 잘 태어난 거고 생각보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 능력만 되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나라에 태어나 계세요, 지금. 여러분들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외 진출도 우리나라 국민은 가능해. 정말로. 내가 해봤잖아. 나 다시 그리고 미국 갈 거라니까. 정말로. 다시 미국 가서 재밌는 일을 많이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살 거야, 나도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꿈을 꿔보라니까. 한국에서 그냥 자근자근 그냥 사부작사부작 하지 말고. 다 가능해요, 여러분. 누구나 할수 있어. 정말로. 생각의 사이즈를 키워야 돼. 알겠지?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. 그죠?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best phonics를 시작했네.